사실입니다. 제가 몇 달 만에 개미들을 또 한번 구제하기 위해서 종합주가 코스피, 코스닥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 시황 분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까지 여러분들이 제 분석 시황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냥 거의 신이죠. 선물 옵션 시장,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종합주가의 흐름에 대해서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 내노라 하는 사람들, 뭐, 한국경제 와우 TV, 뭐, 이데일리, 무진장 많죠. 그 사람들은 저 못 쫓아옵니다. 지금 처음 방송 듣는 사람은 제 이야기가 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자, 작년 10월달, 11월달에 종합주가가 급락을 할 때도 제가 정확히 바닥을 잡아드렸고요. 뭐 몇 틱 차이가 안 나죠. 얼마 전에 한번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락장, 급락장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편서부터 자그마치 연재를 제가 매번 했습니다. 2018년도 10월달, 11월달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거의 50편까지 제가 방송을 했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2018년도, 올해 2019년도에 들어와서는 단 한 번도 종합주가에 대해서 지금 벌써 5월 18일이니까 약 한 4, 5개월 동안에 한 번도 여러분들한테 시황 분석을 해드리지 않았습니다. 제 방송을 제가 그때 왜 종합주가가 급락일 때 왜 집중적으로 남들은 매수 신호를 보낼 때 저는 조심해라, 주식 신용 매수 땡긴 사람은 내 방송을 듣고 정신 차리시고 올라올 때마다 넉넉히 계시지 마시고 위험 대응을 하시면 내 자본금의 최소한 50% 이상은 지킬 수가 있다. 반대면으로 날아가면 그냥 전재산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제 방송을 그렇게 들으면서도 단 한 명도 고맙다라고 인사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몇 사람이 제 방송을 들으면서 그때 당시에 전업투자 방송을 할 때에 잠시 2년은 됐었지만 한두 달 하다가들 그만두셨죠. 그 이후로 제가 종합주가 시황 분석을 5개월 동안 지금 단 한 번도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방송을 듣고 그거를 힌트를 잡아서 개별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좀 얄밉죠. 제 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이기 때문에 제가 시황 분석을 지난 몇 달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은 제 방송을 듣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거나 아니면은 자기 자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됐거나 아니면 수익을 내서 고마웠다라고 단 한 번도 포스트 글 한 번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황 분석 안 했어요. 얄밉죠? 제 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인데. 자, 여기 보시면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자, 코스피, 코스닥, ETF, 선물 옵션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ETF니까. 종합주가에다가 배팅을 해서 단 하루도 손실이 없는, 730일 동안에 단 하루도 손실이 없는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 이건 종합주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그 다음에 선물 옵션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라는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이 없으면 절대 이 수익률이 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도 제가 삼성전자 종합주가 급락장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
조심하셔라. 이때 당시에 제가 삼성전자를 5만 원이었을 때, 벌써 훨씬 전입니다.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이 돼가지고 5만 5천 원인가요? 뭐 아무튼 그 정도 선에서 상장이 된다고 개미들 피눈물을 무진장 뽑아 먹을 때 제가 3만 8천 원을 이야기했습니다. 3만 8천 원대 아니면은 절대 매수 들어가지 마라. 그게 바로 1년 반 전서부터 했던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하고서 거래할 때마다 삼성전자 싸다. 싸긴 뭐가 쌉니까? 5만 5천 원이 뭐가 싸요? 그게 5만 원대가 뭐가 쌉니까? 그게 200만 원짜리나 똑같은 건데. 그래서 개미들 구제하기 위해서 제가 저희 카페에서 삼성전자 5만 몇천 원 할 때 제가 3만 8천 원 정도를 이야기했습니다. 작년에 삼성전자가 얼마를 바닥에, 작년인가 올해인가 급락 끝나고 3만 7천 얼마에서 바닥 찍고 주가가 돌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제가 왜 또 방송을 하는가.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전 재산 다 말아먹을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 듣고 신용 매수 풀 매수 땡긴 사람은 지금 위험 관리하십시오.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신용 매수했다가 한번 물량이 털리면은요 0.00 몇 초 사이에 전 재산 90% 다 날아가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패가 망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여러분들한테 제 방송을 듣는 분 단 몇 사람이 될지는 모르지만 아마 이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보기는 볼 텐데 제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뭐 수만 명 수십만 명 접속은 안 하죠. 그래도 몇천 명이 봤는데도 단 한 번도 고맙다라는 인사 받은 적 없고요. 아마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도 제 포스트, 제 유튜브 동영상 하나가 고맙다는 인사는 하든 안 하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해서 언젠가는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 아, 몇 년 전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위험한 경우를 미리 모면했다라고 인사해주는 사람이 분명히 세월이 지나가서 제가 만약에 유명한 사람이 되면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때는 나타나겠죠. 그때를 위해서 제가 오늘 방송을 하는 겁니다. 전 재산 다 말아먹을 날이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았다. 조심하십시오. 자, 지난번에요. 제가 박문환 씨 이야기를 했죠. 자, 박문환 씨 이야기. 2019년도 3월 17일날, 19일날 이분이 자, 이 국제 유가 전망에 대한 주의사항 해가지고 크루드 오일 투자자 필독 주의사항. 이분이 이제 국제 유가가 급락할 것이다 라고 3월 16일인가 방송을 하는 걸 보고 제가 박문환 씨는 개인적으로 참 신뢰하고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왜 저런 시황 분석을 내릴까?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고요. 아무튼 저는 이미 20년 전에 박문환이라는 사람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고 제가 주식 카페를 하면서 방문한이라는 사람 방송물을 유의 있게 봐라. 아마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 사실이다라고 좋게 평가를 했던 사람인데 이날 뭐 국제 유가 전망을 하락장으로 배팅하는 이런 방송을 제가 보고 야 이거 크루드 오일 투자하는 사람들이 개미 투자자들이 무진장 많거든요. 야 이거 이 방송 듣는 뭐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전 재산 다 말아먹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박문환이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제 포스트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클릭률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클릭을 유도를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얍삽한 제 방송, 제 카페에 클릭을 유도하는 이런 방향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방문한 시에 대해서는 제가 단한 번도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3월 17일 날 방문하는 국제유가 전망 이거 보고 아 이건 정말 이건 위험하다. 지금 아직까지도 상승장인데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저렇게 하락장에다가 이렇게 강한 이야기를 할까? 저 방송을 듣는 사람 전 재산 다 말아먹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어쩔 수 없이 박문환 씨에 대한 이 포스트를 글을 쓰면서 주의사항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그 후로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3월 17일이니까요. 자, 크루드오일 3월 17일이 요때입니다. 요때가 여기가 지금 3월이잖아요. 3월 중순이니까 여기쯤 되겠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박문환 씨 이야기 듣고 앉아가지고 하락장에다가 배팅한 사람들은 이게 전 재산 다 날라가는 겁니다. 그죠?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몇 달째 올랐습니다. 몇 달째. 이때에 저희 카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요. 자, 3월 29일 미국 주식과 크루드 오일 투자로 수십억을 불린 회원 이야기. 붉은 태양 야간 선물 옵션 3일째 수익률 누적 수익률 3,286만 원 이렇게 해서 자, 이 친구가 강남에서 현금 자산 12억 그리고 아파트 25억에서 27억 자산을 부모한테 물려받고 주식으로 6억을 날렸습니다. 그게 빨리 벌려고 선물 옵션에서도 투자를 했다가 또 6억을 몇달 동안 다 날리고 네이버 유튜브에서 주식 선물 옵션 전문가를 찾아 전전하다가 저를 만나서 이때가 이 방송물이 3월 30일입니다. 잃은 돈 3개월 만에 다 복구하고 현재 수십억을 추가로 벌고 있다. 크루드오일 아직까지도 홀딩하고 있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3월 17일 날 아까 제 방문한 씨그 글이 나오죠. 아직까지도 상방이다. 자, 이 친구는요, 제가 이 친구가 아파트를 팔고요, 부모한테 현금 자산 12억 물려받은 거를 주식으로 6억 날리고 선물 옵션에서 6억 날리고 아파트값 이제 똥값 될 때가 오니까 무조건 팔아라 그렇게 해서 이 아파트를 팔아서 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억이 넘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위험 자산 크루드 오일의 10% 100개양 넘게 초기 투자를 하고 물량을 늘리면서 이때 당시에 3월 30일까지 수십억을 벌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다 정리하면 두번 다시 선물 투자는 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약속을 했었던 친구입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저는 무조건 상방이다. 작년 12월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12월 초순인가 중순쯤에 이 친구가 아파트 팔은 20몇 억을요 전부 다다 크루드 오일에다가 투자를 했으니 그 돈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습니까? 자, 그 한번 볼까요? 12월 달이었으니까 자, 이날입니다. 이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버는 거죠. 이때 3월 17일 날 요때 방송을 방문한 씨가 얘기하는 거 보고 하락장이다 이제 국제유가 급락온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방송을 워낙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겠다 단한 사람이라도 선물 옵션 투자하는 사람들 정말 위험한 사람들 많거든요. 이 시장에서 깡통 차고 뭐 빚내서 투자하고 정말 막바지에 가는 사람들이 거의 90%이기 때문에 단한 사람이라도 제 방송을 보는 사람들한테 재산을 지켜드려야 될거 아닌가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급하게 방송 녹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급등했잖아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이분 이야기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요, 코스피 2050 이하는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 이승조 씨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기술적 분석을 잘하고 그리고 국제 정세나 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이 주식시장, 선물옵션 시장, 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상당수 적중을 시키면서 선물옵션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번 방송을 많이 듣는 거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라고 100% 다 맞추는 거 아닙니다. 최근에 많이 맞은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코스피 2050 이하에는 주가가, 종합주가가 이제 급락을 할 때 이 시점에서는 매수 들어갈 수 있다. 자, 주식인 경우 분할 매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 여기서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주식은 물려도 기다리면 올라옵니다. 세월 지나가면 좋은 종목으로 올라오게 돼 있어요. 이게 금융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이 방송을 듣고 선물 옵션을 이 이야기를 듣고 2050 이하에서 매수를 땡기겠다? 한 방에 뒤질 수 있습니다. 한 방에 골로 갑니다. 조심하십시오. 제가 이분 이야기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자, 이걸 보고 코스피 2050 이하의 매수 전략 유효, 이 방송물을 잘 들으면 삼성전자 얼마대에서 1000원대 떨어질 때마다 매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2050 이하는요, 2050은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구간입니다. 제가 어제도 선물옵션 방송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어제 그저께 여러분들 선물옵션, 자, 여기 이 뭐 그거 이야기하기 전에 이분 이야기 지금 한번, 자, 방송을 한번 볼까요? 환율과 중국 그리고 우리 시가상위, 이거는 연동돼서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2050단에서는 겁내지 마라 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앞으로, 자, 지금 말하죠. 제가 수치를 딱 제시해 드렸죠. 비차익이 6조 때릴 때까지 깨면 올리고 떼면 올리고 하면서 박스 전략을 유도하겠다. 자, 2050은요 아주 여기에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어제 종합주가가 얼마에 끝났는지 한번 볼까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2056인가에서 끝난 것 같은데, 2055.8입니다. 2055.8. 이번에요 2020포인트 무조건 깨집니다. 자, 그러면 종합주가가 30포인트면은요 이거 어마어마한 오차가 생깁니다. 개별 종목이 얼마나, 2050하고 2020이 깨지면 개별 종목은 10% 20%씩 막 급락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해도 분할 매수만 잘 하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선물 옵션을 여기에 적용을 해가지고 매수를, 어제 이분 방송이 지금 계속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업데이트가 나오는데,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선물 옵션을 여기에다가 너무 이분 이야기를 믿고 여러분들이 배팅 하셨다가 반대로 내려가면, 반대로 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전 재산 다 날아간다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럴 위험성이 있다라고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분 이야기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2050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은 맞습니다. 왜?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지난 과거에 적극적으로 방어를 했던 구간이에요. 그리고 증권 애널리스트들이 한다는 얘기가 2050 정도면은 대한민국 펀더멘탈로 봤을 때 굉장히 저평가다. 대한민국 코스피
200종목이 그 다음에 코스닥 상위 종목이 매년 벌어들이는 돈이 얼만데 라고들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금액 때문에 싼 거다. 그렇지만 물론 주식도 마찬가지지만요. 자, 2050이 깨져가지고 2000포인트 근처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 겁니까? 개별 종목이요 10% 20%씩 다 빠져요. 그 이하로도 빠집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잡주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들 2050 라인에서 매수 들어간다? 물론 분할 매수를 철저하게 하시는 분들은 2050에서 한번 주가가 기술적 반등이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진입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올인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이승조 씨가 기술적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잘하시고 잘하십니다. 그렇지만 매번 맞는 건 아닙니다. 매번 맞는 건 아니에요. 자, 그저께 이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2019년 6월달 선물옵션 자 포지션 전략입니다. 자, 이거 하고요. 잠깐만요. 또 한 가지 자료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게 뭐 창을 워낙 많이 띄워놔가지고 잘 안 보이네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다 찾아놨는데 녹음하려고 여기 뭐 꼭 보여드리려고 그러면 이렇게 잘 안 보이네요. 아, 자, 이날입니다. 이날. 자, 이날 선물을 한번 볼까요? 자, 선물을 보면은요, 어제 그제 개인들 한번 포지션 한번 보십시오. 자, 매도 때렸죠? 이게 장중에요. 매수로 전환이 들어왔다가 나중에 주가가 빠지니까 포지션이 굉장히 많이 바뀐 겁니다. 장중에는요, 외인이 매도 때렸던 물량을 개인이 다 주워 먹었었어요. 이게 장 끝나고 난 다음에 바뀐 겁니다. 장중에 어제 기관 600이요 개인이 더 많았죠. 이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5천억 가까이를 개인이 풀로 매수를 땡긴 날입니다. 15일날 16일날 그러다가 장 끝날 때 주가가 쩍쩍쩍쩍 하고 빠지니까 매수 물량을 거의 한 6천억 물량을 전부 다 매도로 다 손절을 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매도로 잡힌 거예요. 장중에는 전부 다 매수했었습니다. 왜? 2050포인트 이하로 주가가 빠지려고 하는 모습이니까 그냥 막 개미들이 앉아가지고 막 매수로 땡긴 겁니다. 종가에는 다 바뀐 거죠. 이게 다 손절쳤다는 겁니다. 결과론으로는 장 끝나기 전에 5천원 6천억씩 매수로 땡겼던 물량이에요. 이게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뭐라고 그랬냐면 개미들이 저 증권TV에서 애널리스트들이나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방송하는 걸 보고 이 개미들이 포지션 전략을 이렇게 잡는데 이 전재산 다 말아먹고 있는 거다. 이게 이거 굉장히 이거 위험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실력 없이 물론 다른 사람이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유명한 사람들이 지금
증권시장 금융의 판도를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 이걸 옆에서 귀동냥으로 들어볼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거를 맹신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3일 전, 4일 전에 3일 전, 4일 전에 주가가 2050포인트 가까이 오니까 이틀 동안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 거 아닙니까? 이틀 동안. 이틀 동안 왔었어요. 그러다가 그 목요일 날 어제 금요일 날 다 죽은 겁니다. 이게 언론에서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은 절대로 믿지 마세요. 이승조 씨 얘기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 지금도 제가 잠시 후에 여러분들한테 뉴스를 보여드리겠는데, 언론에서 증권시황 내보내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절대 믿지 마십시오.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잖아요. 자, 시장 동향 이거는 이제 꺼버리고요.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에 여러분들 조금 좀 선물 옵션 좀 해보셨던 분들은 이 포지션 전략을 보고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이거요. 이거 여러분들 믿지 마세요. 자, 쉽게 생각합시다. 아, 콜옵션 277서부터 매도 때려서 주가가 떨어지면 콜옵션 매도 수익이죠. 그리고 얘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자,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선이 얼마입니까? 265입니다. 265. 자, 지금 265 깨졌어요. 어제 종가에. 그러면 이 사람들 지금 수익이 어떻습니까? 손실이에요. 267 손실이고 265 손실이에요. 그런데 옵션을, 풋옵션을 매도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땐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보고 주가가 오를 거다 내릴 거다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이게 6,000계약이 6,079, 8,000계약이 전부 다 풋옵션 매도로 대응하고 있네. 외인이 이걸 보고 자, 2040에서 2060포인트, 자, 6,000계약이 지금 풋옵션 매도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265가 깨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손실이에요. 외인들은 267.5는 무조건 손실이고, 이것도 다 지금 현재 손실입니다. 왜? 주가가, 자기네들이 풋옵션 매도라는 게 뭡니까? 주가가 위로 상방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배팅을 한 거잖아요. 근데 주가가 빠졌어. 그건 손실이잖아요. 자, 이걸 보고 외인들은 콜옵션 매도 물량보다 풋옵션 매도 물량이 많네. 아, 그러니까 주가가 2050 라인, 2060 라인, 2080 라인으로 주가가 떨어지면 무조건 여기는 방어를 하겠다는 뜻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당연하게. 그래서 여기를 안 깰 것이다. 그래야 지네들이 수익이 나니까. 근데 지금 결과론은 어떻게 돼 있어요? 2060 깨졌잖아요. 지금 265 깨졌잖아. 행사가 267.5 풋옵션 매도 때렸는데 지금 깨졌잖아. 그래서 매도 물량이 더 늘었어요. 여기 지금 당일날. 자, 그러면 이걸 보고 앉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승조 씨를 비롯한 다른 애널리스트들이 이 옵션, 외인들의 옵션 포지션을 보고, 아, 얘네들이 여기서 대량으로 매도를 때렸으니 얘네들이 수익이 나려고 그러면 주가가 2050을 방어를 해야 되겠네, 적극적으로. 그걸 보고 금융투자나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는 라인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방송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이분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2050은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과거의 데이터일 뿐이지 이번에도 그게 통용이 된다라고 누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간단합니다. 이 시장은요, 보여지는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반은 믿고 반은 믿지 마셔야 됩니다. 이걸 보고 포지션 전략을 여러분들이 짜시면 여러분들은 죽습니다. 언젠가는 한 번은 쫄딱 망합니다. 왜? 계속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 주식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은 뭐 2000포인트가 깨지면 아 그때는 더 사셔도 돼요. 분할 매수만 잘 하시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방송을 보고 이 방송의 상당수는 50%에서 80%가 다 선물 옵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분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 2050 라인에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면서 박스권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했다가 잘못해서 주가가 깨지면 전 재산 다 날아간다는 겁니다. 옵션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하루에 100% 기본이 100% 조금 변동성이 있으면 기본이 100% 아닙니까? 그러면 전 재산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하루에. 자, 거꾸로 이야기합시다. 자, 옵션 포지션이 풋옵션 매도 포지션이 갑자기 주가가 빠진다라고 생각을 했거나 외인들이 생각을 했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면 여기에 중요한 라인이니까 매도 포지션으로 확실하게 구축을 해놓고 속임수 전략이죠. 페인트 전략입니다. 이걸 보고 남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거니까 외인이 야 2265, 267, 자 260, 257.5 라인까지 적극적으로 여기 깨지면 지네들이 다 손실이니까 방어하겠지라고 이 포지션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거꾸로 놓고 얘네들이 지금 손실이니까 이거를 매수로 전환이 만약에 장을 본인들이 예상을 깨고 2050을 깨고 내려가는 전략이다. 요건 페인트 전략이고 속임수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보여주고 이 매도 물량을 전부 다 수익 실현을 그러니까 수익 실현이 아니죠. 손절을 치는 거죠. 손절을 치면서 매수로 풋옵션을 매수로 땡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물이 하락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 풋옵션 매수한 거는 무조건 수익 나오는 거죠. 자, 이거를 이 매도 물량을 페인트 전략을 쓰면서 오히려 손절을 잡아서 매도 친 거를 손절로 잡고 미결제 약정을 끄집어 땡기고 선물에서 때리고 매수 전환이 되고 이거는 다 지금 매수 수익권이니까 이거를 매수로 전환을 해서 퉁쳐버리고 선물을 매도를 때리면 여기서 손실 난 거를 선물에서 수익을 낸다는 거예요. 그런 전략이 급작스럽게 나오게 된다면 이 방송을 보거나 다른 사람들의 방송을 본 사람들이 갑자기 이런 전략이 나오게 되면 단 하루에 전 재산 다 말아먹는다는 겁니다. 그런 전략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한 번쯤은 예측을 해보라는 이야기죠. 그래야 내 재산을 지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얼핏 잘못 들으면 자, 종합 주가가 2050포인트 이하, 2000포인트가 서로 깨지더라도 분할로 매수 전략을 짜십시오라는 게 이승조 이분
내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옵션 전략으로 적극적으로 이 방송을 듣고, 아, 이분이 여태까지 최근에 많이 맞췄으니까, 그리고 그 전에도 많이 맞힌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전부 다 맞은 건 아니다는 이야기죠. 매번 100점 100승으로 예측이 정확하게 맞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전략이 나오게 되면, 역으로 찔러서 이런 전략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전 재산 다 말아먹습니다. 하루에. 그 중대한 분기점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서 자그마치 730일 동안 ETF에다가 투자를 해서 벌은 이 지난 730일 동안의 근거자료, 단 하루도 손실이 없는 저 근거자료를 여러분들은 그냥 쉽게 넘겨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한번 보십시오. 여기 지금 개인들 품 매도 물량이 지금 얼마에 걸려 있습니까? 집중적으로 걸려 있는 구간이 바로 255예요. 1983. 1983 이하로 절대 안 떨어진다. 그러니까 풋옵션을 막 매도로 때린 겁니다. 이게 매도로 때린 거예요. 왜? 2050을 절대 쉽게는 못 깬다 라는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개미들이 앉아가지고 풋옵션 매도를 여기에다가 막 매도로 때린 거예요. 이건 100% 먹는다. 자, 만약에 얘가 여기까지 빠진다라고 봅시다.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도 때렸던 물량, 풋옵션이 막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얘네들은 막 덩달아서 막 쫓아가는 거예요. 매도로 쳤던 물량 회수해야 될 거잖아요. 손실 나니까. 그래서 얘네들까지 이 어마어마한 이 물량이 외인들이 여기서 속임수를 쓰고 선물을 매도 때리고 여기에서 손실 난 걸 풋옵션에서 수익을 내고 선물에서 수익을 내면서 이 바람을 중요한 포인트를 깨기 시작을 하면 이 개미들 물량 이 턱없이 낮은 이 외가 풋옵션의 이 외가 이건 백전백승으로 먹을 수 있는 수익률이죠. 얘네들이 똥오줌 못 가리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막 0.02, 0.05 그 다음에 0.20 뭐 그 전에 0.50, 60에서 막 매도 때렸던 물량 지금 거의 0.2, 뭐 0.10, 0.2 뭐 이렇게 지금 다 떨어졌거든요. 근데 막바지에 얼마 안 남겨놓고 이 현실이 되면 이 사람들을 야 그냥 풀로 매수 들어갑니다. 저 매도 쳤던 물량 다 걷어들이면 종합주가는 급락할 것이고 이건 난장판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못하면 풋옵션 매도 친 놈들 다 쪽박 나는 거예요. 그럴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풋옵션 매도는 아무 때나 때리나 돌대가리 같은 놈들이지.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자, 이분의 방송 내용 중에 저는 이미 2018년도 초서부터 삼성전자 이야기 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까 제 50편 종합주가 가락장 급락장 끝나지 않았다 50편 삼성전자 5만원 넘었을 때 저는 3만 7천원대를 이야기했고요 3만 8천원 초를 이야기했습니다. 1년 반 전서부터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던 거기 때문에 이 기술적 분석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변동 수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삼성전자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이분 방송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면 뭐 4만 가만있어봐 또 유튜브를 제가 또 껐네요. 뭐 4만 2천원 3천원 뭐 단위마다 떨어질 때마다 천원 단위로 분할 매수 들어가라. 뭐 물론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선 그렇게 분할 매수
하는 전략만 제시해 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도움이죠. 제일 큰 도움인데,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쓸데없는 돈은 버리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바닥이 3만 7천 몇백 원이었는데, 웬만하면 조금 더 기다려 보시죠. 재수가 없으면 전저점을 깰 수도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미국장이 지금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미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무역전쟁 보복하듯 중국 2년 만에 미국 국채 최대 규모로 처분을 했다. 이미 처분 들어갔습니다. 이 방송을, 이 내용을 보시면은요. 자, 매도 이미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미중 무역전쟁은 이건 절대 안 끝납니다. 이건 패권전쟁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트럼프 전략하고도 상관없고요. 이거는 미국의 주추 세력들 그리고 월가들이 원하는 그림대로 세상은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절대 안 끝난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네이버 금융 보면 이게 이제 어제 18일자 18일자니까 이제 오늘 아침 새벽 6시 27분에 나온 건데 S&P 0.6포인트 미중 무역 협상 중단됐다는 이야기에 상승장에서 하락장으로 마감이 끝난 거예요. 자, 미중 무역 정전이 사실상 중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무역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로 증시가 내리눌렸다 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뉴욕 증시가 사흘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죠. 자, 4일 동안 올라갔습니다. 자, 기술적 지표, 그 다음에 모든 고용 지표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좋아졌죠. 좋아져서 미국장이 4일 동안 올라간 거예요. 자, 그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 이런 거 믿지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입이 닳도록. 자, S&P 볼까요? 자, S&P 보시면, 자, 일봉입니다. 자, 이날 끝내고 하루 이틀 3일 4일 어제까지 4일 동안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다가 장중에 여기까지 올라가다가 여기를 못 올라갔어요. 자, 이날 S&P, 자, 이날입니다. 이날. 자, 고점이 2894점이에요. 한 틱도 안 틀리고요. 2894점을 때려주고도 못 넘어갑니다. 그리고요. 자, 4일 전에 이날 저점. 자, 이 저점이요. 자, 2799.75죠. 절대 여기를 못 깨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말 한마디 제가 확신있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날, 왜 2799.75가 왜 한 틱도 더 안 깨지고 무조건 반등을 했는가. 이때에 뉴스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실적 좋다. 그래서 4일 동안 오른 거라 라고 뉴스에 나왔어요. 그거 아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일 입이 닳도록 말씀하잖아요. 종합주가는요. 미국 S&P 시장은요. 그 뉴스 때문에 오르고 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날 그저께죠. 그저께 2894를 한 틱도 더 이상 못 올라간 겁니다. 왜? 절대 여기를 지금 못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어제 빠진 거예요. 그 빠지는 데에다가 뭐가 가미가 된 겁니까? 미국 무역전쟁이 사실상 중단됐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저녁때 야간장에 주가가 빠진 겁니다. 이거는요, 주가를 빼기 위해서 적절한 뉴스가 나온 것 뿐이에요. 원래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전날 2784인가요? 2784를 절대 못 넘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제 주가가 더 이상, 어제 여기서 시초가를 뚫고 장중에, 어제 장중에 막 내렸거든요. 급락했다가 바닥을 찍고 주가가 돌아서 양봉 시초가를 뚫고 막 올라갈 때에, 요때에 뭔가 하락을 시켜야 되는데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무역 전쟁이 사실상 중단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다 끝나보니까 그런 뉴스가 나온 거죠. 절대 2894를 절대 한 틱도 못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률이 지난 2년 동안에 자그마치 730일 동안 ETF라는 게 뭡니까? 종합주가가 여기 뭐 보이잖아요. 2016년도 6월 1일, 6월 30일, 2018년도 730일 동안에 ETF, 코스피, 코스닥, 레버리지 인버스에다가 배팅을 해서 단 하루도 손실이 없는, 제 이야기가 틀리다면 어떻게 이 수익률이 나옵니까? 730일 동안에 못 올라가는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 하락 유도를 시킬 때 미국 무역 협상이 사실상 중단됐다라는 뉴스를 만들어서 터뜨리는 거죠. 우리 거꾸로 놓고 이야기합시다. 세상이 그렇게 움직인다라고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돈 놓고 돈 먹는 세상에 여러분들 개미들 돈 벌어주라고 이 뉴스들이 미쳤다고 앉아가지고 이런 뉴스를 제공하겠습니까? 이 시장이 그렇게 만만해요? 이런 거 보고 여러분들이 매도 때렸다가 매수 땡겼다가 이렇게 막 쫓아붙으면 전 재산 다 날려먹는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미국 시장은요 지금 하방 압력이 옵니다. 이번에 이거는 이 저점에서 한 틱도 안 틀리고 주가가 반등한 이유는요, 기술적 반등 외에는 아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올랐는데 뭐 때문에 올랐다라고 뉴스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그냥 무조건 올라온 거고, 여기서 기술적 반등 구간에 고점을, 단기 고점을 때려맞고 지금 주가가 밀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S&P가 지금 미국 무역전쟁이 지금 이제 본격화가 또 한 번 대두가 됐는데, 작년에 이렇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급락을 두 달 동안 하다가 지금 기술적 또 한 번 급락이 오잖아요. 지금 급락이 오다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는데 무슨 호재가 있다고 이걸 뚫고 올라가겠습니까? 절대 못 뚫고 못 올라가요. 하늘이 천지 개벽하는 그런 엄청난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해서 단기에 조정을 받으면서 지난주 이날 5월 14일 날 이 저점을 여러분들이 깨는지 한번 보십시오. 깨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제가 한 가지 팁은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S&P의 굉장히 중요한 변곡 구간입니다. 왜? 2799.75가 이거 깨고 내려가는지 여러분들 확인하시라고요. 정상적인 수급이면은요, 이거 절대 깨면 안 됩니다. 정상적인 수급이면. 그 정상적인 수급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월가입니다. 월가가 주가를 S&P의 방향을 올바르게 봤다, 상방으로 봤다 그러면 절대 2799.75를 안 깬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명심하십시오. 자, 한 틱도 안 틀리고 제가 분명히 찍어드렸습니다. 여기하고 얘 고점하고 얘하고 잘 보세요. 그러면 뭔가 방법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종합주가를 제가 이야기를 해야죠. 그럼 종합주가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앞서 다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향도 좋고. 그리고 뭘 봐라. 자, 뭘 조심해야 되냐. 맹신은 하지 마십시오. 참조만 하십시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잘 보는 사람의 이야기를 누적적으로 들으면 맹신하게 돼 있거든요. 이승조 씨 선물 옵션 방향, 지수의 흐름에 대한 방향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맞을 수는 없다. 그리고 2050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자, 그런 이야기가 이 주식시장에서 증권 뉴스에서 찾으면은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유튜브에서도 이야기하고, 그런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이번에도 거기가 지지될 것이다. 기술적 반등 구간은 분명히 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금액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관도 적극적으로 그거를 이용을 하고 있죠. 근데 기관들이 개미들 돈 벌어주는 놈들은 아니잖아. 그리고 증권방송사가, 증권방송을 하고 있는 수많은 증권TV들이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훑어먹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단 한 번도 안 하십니까? 가까운 예로 뭐 많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방송사에서는 책임 안 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시장의 고수를 만나서, 올바른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미중 무역 협상 중단, 이런 거는요, 수시로 뭐 매일 엎었다 뒤집어 놨다가 매일 나오는데, 이거 보고 여러분들 흐름을 파악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050, 자, 주식 같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ETF도 가능합니다. 뭐 물려도 손절 없이 그냥 각 구간 구간마다 전략적으로 잘 매수하면, 세월이 지나가면, 지금 당장은 2050이 깨진다라고 해도 어차피 수익 돌아옵니다. 근데 선물옵션은 아니잖아요. 선물옵션은 만기가 있잖아. 더군다나 옵션은 한 달이 생명인데.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맹신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만큼 중요한 구간대이기 때문에 2050이 과거에 얼마나 많은 지지권이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절대 부정은 안 해요. 그렇지만 그게 이번에도 통용이 된다? 그건 아니죠. 언제든지 깰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죠. 그 깨는 구간에 이 이승조 씨 이야기대로 빚차익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외인들 풋옵션 매도가 손절을 치면서 물량, 매도 쳤던 물량을 회수를 들어오고, 그러면서 주가가 급격하게 빠지고 중요한 금액대를 깨고 내려가면 개인들 신용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것이고, 쏟아지면서 주가가 급락을 하는 장이, 장대 음봉이 한번 나올 때 개미들 250, 260 이하 매도 물량 때렸던 그 물량이 전부 다 풋옵션이 막 100% 하루에 100% 200% 300%씩 막 튀고 올라가면 그 사람들 똥을 좀 못 가립니다. 개미들 특히 매도 쳤던 물량들 전부 다 매수로 손절을 치면서 그냥 원상복귀 시켜버리면 이거 대책 없습니다. 왜? 개미들 매도 물량이요, 이 무식하게 많은 물량이, 이 똥을 좀 못 가리는 놈들이 갑자기 이게 엄한 짓거리를 하게 되면 이 장은 급변동이 한번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그림을 한번 제가 그려보고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2050을 믿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선물 옵션 매도나 옵션 전략을 짜시는 분들은 한 번쯤 제 이야기를 귀에다가 담으시는 게 좋을 것이다.
저는 2050 무조건 깬다에 저는 한 표 겁니다. 그러면 2050을 깨고 내려가면 이번에 또 2000포인트가 깨질까요? 그거는 제가 지금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2050 깬다에 깰 수도 있다에 이렇게 방송을 하나 하는 것만 해도 제 이야기가 맞아 떨어진다면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은 어마어마하게 떼돈을 벌 수 있는 일이거든요. 저한테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요, 이 판다몰 카페에 오셔서 포스트를 쓰시면서 저랑 인연을 맺으시면 제가 힌트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한테는 엄청난 돈입니다. 자, 제가 수익 나는 거 한번 볼까요? 선물 옵션, 붉은 태양 선물 옵션 수익률. 누적 수익률입니다. 자, 11일째, 12일째 해가지고 1억이 넘어요. 자, 400만원, 600만원. 자, 누적 물량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십시오. 2500, 745만원, 525만원, 자, 2200만원, 자, 670만원, 74만원, 74만원, 600만원, 77만원, 1600만원, 1600만원, 300만원, 1300만원, 거의 1400만원이죠. 자, 2400만원. 11일째입니다. 누적 수익금이 11일째 1억 241만원이 넘어가지고 지금 1억 2천만원이 넘습니다. 수익률 안 올리기로 했습니다. 1억 수익까지만 올리기로 하고 수익을 올리지 않겠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약속한 겁니다. 최근 것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자, 인생을 바꾸고 싶으신 분은 이 동영상을 보시고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이상 굉장히 다음 주가 중요하고 속임수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승조 씨 이 시황 분석을 보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수하시는 분들, 그나마 ETF를 매수하시는 분들은 손절 전략이 없는 거잖아요. 저는 절대 손절 치지 마라고 하니까 물려도 손절 치지 마라. 손절 칠 거면 선물 옵션을 하지 뭐하러 ETF를 합니까? 주식 매수하는 사람이 손절 칠 것 같으면 뭐하러 주식을 매수를 해요? 미쳤나? 그러니까 이분 이야기대로 2050 이하 주식이나 ETF 매수하는 사람은 손절을 감수하고 들어가시는 분은 절대 손절 칠 이유가 없어요. ETF는 구간마다 이분 얘기대로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분 이야기를 믿고 선물 옵션을 투자하시는 분이 이거를 적용을 시켰다가 잘못해가지고 역으로 뒤치기를 당하면 전 재산 다 말아먹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밑그림을,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역으로도 한번 생각해봐라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분 전략이 뭐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분 상당수 실력자고요. 저도 뭐 즐겨봅니다. 저도 즐겨보고 뭐 매일 한 번씩 봐요. 심심하니까. 그런데 선물 옵션은 아닐 수도 있다. 이번에 위험 구간이니까 한 번쯤은 한번 뒤로 물러나서 좀 제 이야기도 한 번쯤은 머리에 담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녹음을 하는 겁니다. 이 이승조 씨 실력이 모자란다거나 제가 아니면 이분을 뭐 실력이 없는 분이 앉아가지고 개미들 피는 물 나게 만드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방송을 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승조 씨는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인격도 저는 좋으신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개미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려고 많이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상대적으로 방송을 하다라고 해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손실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박문환 씨도 마찬가지고. 그게 공인이 겪어야 될,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그 유명세로 인해서 겪어야 되는 고충입니다. 그래서 방송을 보시는 분이 객관적으로 참조를 하고 도움을 받는 쪽으로 하셔야지 맹신을 하시고, 이 시기, 요 때, 이 선물 옵션은 하루 이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 번쯤은 너무 여기서 이 얘기를 듣고 주식에서 이야기했던 거를 선물 옵션에 적용을 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전 재산을 재수 없어서 망그러뜨리고 전 재산 다 말아먹는 그런 위험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번 거론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개미들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신용 매도 때린 사람은 지금 위험 구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면은요, 빨리빨리 정리하셔서 위험 관리를 하십시오. 작년에도 제가 수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 구제해드렸는데 이번에 위험합니다. 위험하니까 조심하십시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